자, 가볼게요. 요거 조금 어려운 패턴인데 실제로 원어민들 되게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Get to the point where 이 표현이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거 저 스피킹 할때꽤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해요. Get to the point where 이 표현이요. 일단 한번 소리 한번 잡아볼게요.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요까지는 느낌 오시죠? Where라는 것은요 강세가 없습니다. 되게 약하게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 잘 안 들리는 경향도 있어요. 자, 그래서 where 살짝만 붙여주면 Get to the point where. Get to the point where. Get to the point where. 그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알겠죠? 참고로 이제 주어가 이제 I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it이 나오기도 해요. 그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 I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전체 상황을 보였을 때는 그냥 it으로 가시면 돼요. 특별한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진전되어서 결과적으로 몸하게 되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바로 볼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빠지는 상황까지 되었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다. 10초 정도 시간을 제가 주고 이제 갈게요. 왜냐하면 10초 정도에 못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뭐 2시간 뭐 이거 한 뭐 1분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거고요. 자, 볼게요. 일단은요 스트레스를 받다라는 표현은 저는 get stressed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과거 시제니까 got stressed out이라고 했죠? 자, 일단 한번 저 따라해 볼게요. 자, 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I got stressed out. I got stressed out. I got stressed out.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I got stressed out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너무 받았으니까 강조를 하는 거죠. So much라고 그냥 찍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o much 따서 so much. So much.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I got stressed out so much. 그렇죠?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결론을 내면 돼요.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It got to the point where. 자, 따라해보세요. It got to the point where. It got to the point where. 그렇죠? 요거는 그냥 다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뒤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상황의 결과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I'm losing my hair가 돼요. 그래서 I'm losing my hair. I'm losing my hair. 그래서 한번 저하고 한번 두 번 정도만 따라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앞에 부분만 따라해볼게요. I got stressed out so much. So, it got to the point where I'm losing my hair. 되셨어요? 제가 전체를 한번 따라해 볼 테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I got stressed out so much, so it got to the point where I'm losing my hair. 자,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영어를 너무 잘해서 원어민들을 오해받는 상황까지 되었어. 이런 상황이면 참 좋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시간은 충분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자, 원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I speak English so well. 요거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speak English so well.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 이제 원인이 되겠죠.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 다음에 that이라고 살짝 붙여주고요. 자, 따라서 that. That.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자, 발전한 상황의 결과를 지금 말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it got to the point where 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It got to the point where. It got to the point where. 그런 다음에 뒤에 결론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원어민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eople think I'm a native English speaker. People think I'm a native English speaker.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감정을 넣어서 한번 따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I speak English so well that it got to the point where people think I'm a native English speaker. 알겠죠? 이런 거 할 때도요 항상 리듬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서부터는요 이거를요 원어민 남녀의 소리로 한번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사를 하도록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 어렵지 전혀 않거든요. 그렇죠? 친구한테 녹음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목이 아파 갖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난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상황이 되었어. 편안하게 그냥 말해주시면 돼요.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요. 자,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결론이 바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이시나 뭐 아이나 관계없어요. 자, 아이로 갈게요. I got to point where. I got to point where.
그 다음에 결론은요, 모든 것이 편안해진 상황이니까 everything is so comfortable. Everything is so comfortable. 자, 그러면요, 전체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I got to the point where everything is so comfortable. 한 번 더 해볼게요. I got to the point where everything is so comfortable. 좋아요. 넘어가 볼까요?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 좋아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 I got to the point.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It got to the point. 자, where까지 같이 가볼게요. It got to the point where. I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자, 자기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냐 아니면 상황의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I wanna give everything. 좋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I wanna give all up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따라해보세요. I wanna give all up. I wanna give all up. Give up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포기하다라는 거니까 이렇게도 괜찮아요. I wanna give up everything 이렇게도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자 5번 볼게요. 사실 자살하고 싶은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 좋습니다. 잘했어요. 튀어나오네요. 자 일단은요 자 이 친구가 말한 것을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갈게요. In fact I got to a point where I wanted to kill myself. 자, 이 친구를 보면요. 자, in fact라는 표현 사용했죠? 그래서 in fact. In fact. 사실 스피킹 할 때 in fact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 친구는 사용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더 많이 사용하는 actually라는 게 더 많이 사용이 돼요. Actually. Actually. 원어민도 actually 좀 좋아하죠. 그렇죠? 사실 약간 앞과 뒤가 반대되는 때도 actually 좀 많이 사용해요. Actually I think you know she is not that cute.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약간 남들이 이제 cute하다고 하는데 아 Actually, I think she's not that cute. 일단 그럴 때 좀 많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이 나왔죠? 패턴이 나왔어요. I got to the point where 이라는 패턴이 나왔고요. 어떤 상황이에요? I wanted to kill myself. 자살하고 싶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같은 경우 kill myself, kill oneself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He killed himself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물론 commit a suicide라는 표현도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편안하게 말할 때는 뭐 kill oneself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In fact, I got to a point where I wanted to kill myself. 자, 이 친구 빙의하는 거예요. 최대한 비슷하게. In fact, I got to a point where I wanted to kill myself.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n fact, I got to a point where I wanted to kill myself.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In fact, I got to a point where I wanted to kill myself. 자, 되셨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 클래스에서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사를 봐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말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일단 이 친구의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While I was in college, I always struggled during clas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had to go see a doctor. 자, 일단은 이 친구는요. 일단 대학 다닐 때라는 걸 while I was in college라고 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when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while I was를 그냥 빼고요. in college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자, in college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힘들었다라는 표현할 때 자, 이 친구가 strugg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렇죠? struggle. 그렇죠? struggle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I'm struggling 하면요.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I'm struggling. 그렇죠? Hey, how you know how's your work? I'm struggling, man. 하면요. 나 좀 힘들어. 이런 느낌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during class 뭐 클래스에서 힘들었다라는 거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자, it got to the point where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렇죠? 그다음 결론을 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의사를 봐야 하는 상황. 그게 이제 의사를 보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한번 발음 따라해볼게요. Go see a doctor. Go see a doctor. 가서 의사를 보다라는 거 할 때 Go see a doctor라는 표현 꽤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죠? Go see a doctor. Go see a doctor. Yeah, you look sick, man.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Go하고 see는요 중간에 and가 원래 있는데 and를 생략하고 되게 많이 말해요. 알겠어요? Go. Go. 뭐, let's go see a movie.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Let's go see a movie. 자, 참고로 뭐 see하고 watch의 차이점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see하고 watch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Let's watch a movie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영화를 보는 거고요. Let's go see a movie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극장에 가서 할 때는요. Let's watch a movie라고 하는 것보다는 Let's go see a movie라고 많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뭐 여하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ile I was in college, I always struggled during clas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had to go see a doctor. 자, 다시 한번요. 집중하시고요. 자, 손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따라하세요. While I was in college, I always struggled during clas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had to go see a doctor. 자, 다시 한번 볼게요.
While I was in college, I always struggled during clas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had to go see a doctor. 자,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While I was in college, I always struggled during clas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had to go see a doctor. 자, 되셨나요?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약간 좀 어렵죠? 관계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관심과 열정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인터뷰냐면요. 이혼한 이혼녀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혼녀 하니까 괜히 굳이 결혼해갖고 슬프게 막 너무 이제 에너지 낭비하는 상황, 사는 것보단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think when a relationship gets to a point where it's all-consuming and you can't concentrate on your own interests and passions. 자,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get to point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렇죠? get to point where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나는 생각해. I think. 난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해요? When a relationship gets to point. 자, relationship이 어느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it's all-consuming이라고 나왔죠? 자, 이거 한번 따라볼게요. consuming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에너지를 앗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앗아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You can't concentrate on your interests and passions. 뭐 어려운 표현 없죠?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I think when a relationship gets to a point where it's all consuming and you can't concentrate on your own interests and passions.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think when a relationship gets to a point where it's all consuming and you can't concentrate on your own interests and passions.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집중하시고 다시 한번. I think when a relationship gets to a point where it's all consuming and you can't concentrate on your own interests and passions.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고 나서는요. 그냥 이 영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마 그 영어로 느낌을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I think when a relationship gets to a point where it's all consuming and you can't concentrate on your own interests and passions. 자,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너 아이들에게 외출 금지야까지 말하게 하는 상황까지 간 적 있어? 아이들이 말이 안 들어갖고 너 아이들한테 너 바깥에 나가지 마! 외출 금지야!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까지 간 적 있어요?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참고로 외출 금지야는 여기 나와 있죠? You're grounded.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원어민의 소리로. Have you ever gotten to the point where you have to go, you are grounded?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이 친구는 이렇게 나왔어요. Have you ever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뭐뭐 한 적이 있어 할 때 Have you ever 많이 나오죠, 그렇죠? Have PP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ave you ever gotten to the point where 이렇게 나왔어요. 참고로 요거 있죠? 요 발음할 때 같은이라고 잘 안 들리고요. 이 T 사운드가 나오고 뒤에 은 사운드가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원어민들은요, glottal 사운드라고 해서 gotten 약간 이런 느낌 있죠? 하는 느낌 있죠? gotten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발음이 돼요. 그렇죠? have ever gotten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you're grounded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출 금지야, 이거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you're grounded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너 바깥에 나가지 마 할 때 you're grounded라는 표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Have you ever gotten to the point where you have to go, you are grounded? 다시 한번 볼게요. Have you ever gotten to the point where you have to go, you are grounded? 상당히 빠르죠, 그렇죠? 이렇게 빠른 것은요, 따라하기 쉽지 않으면요, 그냥 호흡만 집어넣고 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Have you ever gotten to the point where you have to go, you are grounded? 다시 한번요. Have you ever gotten to the point where you have to go, you are grounded? 한번 마지막 한번 더 할게요. Have you ever gotten to the point where you have to go, you are grounded?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9번. 비록 내가 기술들을 발전시켰지만 그냥 쳇바퀴 도는 상황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Although I was developing skill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was really spinning my wheels.
자, 일단 한번 이 친구는요, 지금 although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비록 부모이지만, 그렇죠? 자, 참고로 although하고 even though는요, 같은 표현입니다. 많이 사용해요. although, even though. even though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뭐 although, even though 괜찮습니다. 자, although I was developing skills가 나왔죠.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좀 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해석하는 좀 어려웠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을 잡으세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디 일을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도 스킬이잖아요. 그렇죠? 티칭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여하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때요? It got to the point where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 표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쳇바퀴 도는 삶, spin on spin이라고 하죠. 자, spin my wheels, spin my wheels, spin my wheels. 이거 발음할 때 E 발음이기 때문에 자, wheel, wheel, wheel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H 발음하지 마세요, 그렇죠? Wheel, wheel,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Although I was developing skill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was really spinning my wheels. 자,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한 번요. 손 움직이고요. 호흡 집어넣고. Although I was developing skill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was really spinning my wheels. 자, 다시 한 번요. Although I was developing skill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was really spinning my wheels.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lthough I was developing skill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was really spinning my wheels.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약간 이제 오바마가 이제 말하는 그런 어떠한 발표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이거 해보시고. 해보셨나요? 자, 일단은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의 말 들어볼게요. All of us believe that we need to get to a point where eventually we can balance the budget.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일단 자, 우리 모두라는 것은 all of us라고 했죠?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ll of us. All of us. All of us.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ll of us believe that 한 다음에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All of us believe that. 어떤 걸 믿는 거예요? 보니까 we need to get to a point 이렇게 나왔죠? 아까 전에 했던 표현이 그대로 나와있네요. Get to a point where. 어떠한 지점에 도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결론은 못 돼요?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ventually 결국은 we can balance the budget. 자, 예산의 균형을 맞추다 balance the budget이라는 표현 따라해보세요. Balance the budget. Balance the budget.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보죠. All of us believe that we need to get to a point where eventually we can balance the budget. 다시 한번요. 최대한 비슷하게. 자, 움직이면서. All of us believe that we need to get to a point where eventually we can balance the budge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ll of us believe that we need to get to a point where eventually we can balance the budget.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ll of us believe that we need to get to a point where eventually we can balance the budget.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et to point where라는 거 있죠. I get to point 뭐 이 get to point 이 표현 있죠. 정리해봤어요. 되게 유용하죠.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In fact, I got to a point where I wanted to kill myself. In fact, I got to a point where I wanted to kill myself. While I was in college, I always struggled during clas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had to go see a doctor. While I was in college, I always struggled during clas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had to go see a doctor. Although I was developing skill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was really spinning my wheels. Although I was developing skills, it got to the point where I was really spinning my wheels. I think when a relationship gets to a point where it's all-consuming and you can't concentrate on your own interests and passions, I think when a relationship gets to a point where it's all-consuming and you can't concentrate on your own interests and passions. All of us believe that we need to get to a point where eventually we can balance the budget. All of us believe that we need to get to a point where eventually we can balance the budget.